감사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50, 좀 초등, 초도 지금 대학 준비 연습 중인가요? 네. 오늘이 몇째 날인가요? 세 번째 날. 세 번째. 그 마지막 날? 네. 아, 그 오늘 끝나면 거의 끝나는 분위기네요. 요즘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새 학기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30시간짜리 직무연수로, 서울도 이렇게 직무연수로 15시간 혹은 30시간 다에 직무연수를 편성해서 하셨어요. 근데 좀 믿음은 좀 낯설죠? 예, 집에서 이렇게 있는 믿음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3월에 바쁜 것보다는 2월에 살짝 이렇게 체질, 원래 동계 트레이닝이라고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레이브닷컴 JT71744 여기에 있고요. 제가 손님들께 요 연수방에 KT21까지 이렇게 오시면 카페가 하나 있어요.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인데 거기 가서 제가 이벤트를, 첫 번째 이벤트를 합니다. 거기에 가셔서 학부모상 생활교육 혹은 학급 경영과 관련돼서 선생님께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앞으로 걱정이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서 어떤 이벤트냐,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 아무런 차이가 한 건도 검색이 안 돼, 그러면 제가 이 상품을 드리는 거예요. 자, 도대체 돌봄 치유교실이라는 방에는 어떤 자료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자, 단어로 해서 그러면 상품은 여기서 자율적으로 골라가세요. 이 돈 많이 보시라고 달러 안경도 있고. 제가 이 상품을 준비한 건 이 때문입니다. 그 신규 제가 그때 강릉에 강원 신규 선생님들 연수 갔는데 그분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3월 첫날 애들 앞에서 웃어야 되느냐 웃지 말아야 하느냐. 그게 말이 돼요? 그럼 3월 첫날 안 웃으면 언제 웃어? 근데 저는 차라리 첫날 이렇게 만나자. 그냥 무장해제하고 피차. 그런 의미로 제가 상품을 준비한 겁니다. 네, 뭐 찾을 없는 거. 없는 게 있어요. 도저히 검색할 수 없는 자료가 있습니다. 힌트. 초성 퀴즈. 이 자료는 검색이 안 됩니다. 진상하군요. 검색 해보셨어요? 와, 벌써 타주셨네. 자, 선생님 여기 상품 골라가세요. 네, 선생님 타주셨어요. 뭘까요? 자살입니다. 자살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막아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패자부활전. 근데 자살 예방 교육은 한 시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무 교육이죠. 그럼 자살 예방 교육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또 방법이 있어. 초성 퀴즈. 생명존재. 네. 자, 선생님 상품 골라가세요. 바로 생명존중으로 검색하시면 책도 있는가요? 네. 근데 제가 선생님들 검색어를 찾아봤더니 요즘 선생님들이 많이 검색하시는 단어가 ADHD,
또 우울 이런 단어, 분노 조절 이런 용어들을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생명 존중 이렇게 검색하시면 거기 영상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이미 ADHD는 10여 년 전에 이미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ADHD 제목만 이게 제목만 검색해도 ADHD가 이렇게 보세요. 몇 개입니까? 제목만 검색해도 네. 선생님들 답답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찾으세요. 특히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조회수 많은 것부터 살펴보시는 거예요. 왜냐 이걸 언제 다 보냐고 ADHD를 ADHD 박사 되겠다. 네, 그럴 때 조회수 많은 거 294 ADHD 사이트는 아주 자료가 많으니까 네. 제가 사이트맵 찾아가실 때 누르세요. 이렇게 사이트맵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조금 또 하나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작년에 저쪽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저쪽을 저쪽 동네가 뭐지? 어느 쪽 다시 한번 통사 아네 거기 반대쪽 배정 중에를 강의를 갔어요. 저는 아니 바닷가에 이 아름다운 동네 애들이 왜 그러지? 그때의 사안 자체가 뭐냐면 애가 이게 안 돼. 분노조절. 조성 PD 지금 하셨어요? 누가 지금 답하셨어요? 여기 방송했어요. 시간에 방송했어요. 저는 가서 상당한데 이렇게 아름다운 차를 끼고 있는 애가 왜 화가 나 있을까? 근데 아름다운 자연이 전부는 아니더라. 그 속에도 사람이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거기서 부부의 다툼이 그리고 화로 이어지고 그런 모습들 상담을 했다. 그런 분노 조절을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ADHD가 있으면 분노 조절도 있겠죠? 네, 여기 노래도 있어. 분노 조절 송. 분노 조절 송도 있어. 제가 노래를 만들면 전속 가수가 계셔요. 네. 그분이 노래를 이렇게 따님이 반주 만드시고 선생님이 노래를 가사는 제가 다 만들었어요. 요즘 이게 제일 이거는 철저히 초등을 염두에 두고 만든 험한 사람에 맞춰서 박수 치면서 Thank you.
나란히 군살이 안 붙는 게 아침에 새벽에 저희 집이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해서 올림픽공원 한 바퀴 크게 한체대생립 도울 코스가 있어요. 거길 돌고 오면 부천보야. 아침에. 근데 말이 글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 조깅할 때. 지루하니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노래 하나 만들자 오늘도. 그래서 이런 인성교육을 노래로 하는 거. 이따가 뒷담 예방 송도 있어요.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이런 거예요.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이것도 다 심심하니까 심심한 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거의 다 4분의 4박자예요. 왜냐면 저기 속도가 그랬잖아.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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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4. 네. 자, 근데 이 노래는 어떤 날씨에 불렀을까요? 맞추시면 스티커 드립니다. 비 오는 날. 비 오는 땡 아니고 맑은 날. 맑은 날 아니고 흐린 날. 땡 아니고 눈 오는 날. 눈 오는 날. 정답입니다. 네. 눈 오는 날. 네, 맞습니다. 눈이 왔잖아. 잠시만요. 아까 불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꺼만 눈사라. 눈이 오는 날 그렇게 오늘은 눈 오는 노래를 만들어볼까? 네, 그때의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것이 이제 제가 네, 천천히 하세요. 네. 근데 저는 현재의 핫 이슈, 우리나라의 핫 이슈를 거의 알고 있어요. 우선 그 교육부는 몰라도 저는 알아요. 왜 아냐? 저는 이제 오늘 오픈 채팅방 만들었잖아요. 연수를 하면 꼭 그 다음에 AS를 위해서 채팅방을 만드는데 그게 지금 약 4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서 올라오는 전국의 소식들이 쫙 이렇게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400개나 되면 어떻게 살아요? 그 카톡에서 고맙게도 조용한 방 기능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카톡량이 많은 건 한 방으로 다 몰아넣었어. 아예 안 보이게.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분노 조절 안 되는 큰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방. 저 오늘은 딱딱한 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들을 들어보시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효돈 초성 선생님들은 앞으로 이내 정말 웃기고 깊이 없어. 그냥 가져가서 파워포인트도 제가 저작권 후리로 드립니다. 그러면 잘 배워서 야 저거 내 스타일이다 싶으면 여기 이제 이거 가지고 강의를 서울에서 학부모 연습도 해보시고 그러다가 명퇴를 하고 싶다 그런데 딱 명퇴하고 이 강사로 저처럼 나와요. 해요. 자기 학교에서 가르치면 연습일 못 받아요. 주변 제주도 네트워크를 이용하셔서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 거야. 여기 행동에 오늘 강의 제목인데 여기에 지금 로그인하는 상태에서도 이 학부모상과 PPT를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시고 제가 저작권 후리를 드리니까 지식이라는 게 사실은 공공재거든요. 소유권을 다툴 수가 없어요. 강의를 근데 학부모 상담 경우는 이제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괴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괴물 학부모를 다루는 법. 제가
낯설행동과 공산당 최신 법정 테이스.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예쁘게 하는 거야. 전 예쁘게 하는 재주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쓰시고 선생님께서 그냥 네, 됐나요? 오케이. 근데 낯선 행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낯선 행동. 이거는 제가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90년대 말에 우리 선배들이 베테랑 선배들이 쫓겨나듯이 90년대 말에 좀 명퇴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디지털 세대에 등장한 거다. 얘네들은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수업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진지해. 진지해서 수업을 진지하게 하니까 애들이 막 그냥 진지하게 친 거야. 그래서 수업을 거부하고 그러다가 우리 선배들이 결국 도망가듯이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달라지면 애들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로제 탓인데 가장 많은 말이 요즘 애들은 뭐가 없다? 싸가지 없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걸 유추해서 보면 애들은 원래 뭐가 없는 거다? 싸가지가 없어야 정상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문제 행동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교사가 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알고 보니 들여다보니까 애들마다 사연이 있어. 선생님들 작년 한해 지긋지긋하게 속삭인 애들 떠올라요? 응? 떠올라요? 응. 근데 그거 알, 그때는 몰라. 저 새끼는 나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새끼.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 근데 지나고 나면 아, 그 아이가 많이 슬펐구나. 그 속에 있는 오늘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요거 학부모 상담 여기 이 책 지금 오늘 이 책 한 권을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가는 내용들을 지금 괴물 부모 김현수 원장이 괴물 부모 원장 뭐 김현수 원장 강의 안 오셨죠? 그분 하려면 6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느 중학교에 수원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강의를 갔을 때 생활지도부장님 부장님 상담을 좀 컨설팅을 했더니 이럴 때는 어떡하나요? 학부모는 애가 잘못을 자꾸 많이 저질러서 사회봉사를 한 거예요. 생활지도에서 초등에서 생활지도에서 사회봉사 주나요? 학폭만 생활교육은 안 하고, 예.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초등하고 중등하고, 그건 좀 나중에 있어. 그 사회봉사를 줬더니 어머니를 오시라고 애가 그 사회봉사를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우리 애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학교는 학교 일이나 신경 쓰세요. 와, 그러니까 저도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와, 이상한 학부모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낯선 행동이 애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제가 영화 봤잖아. 재빨리 원서 검색해. 미스 예비야. 검색을 해가지고 딱, 아, 드라이커스라는 사람이 탁월하게 분석을 했더라. 그래서 그 책 원서 수집해가지고 또 겨울 내내 읽는 거야. 어차피 다가올 미래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때도 그 마찬가지로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또 이제 아마존.com 가서 검색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상담 책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초등용도 있어. 이상우 선생님이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상담을 하는가 그 책이 있어요. 베테랑이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어를 잘 찾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까칠한 악몽을 이렇게 표현한다. D로 시작하는 단어. 무엇이요? 네? Dangerous. Dangerous. 아, 비슷한, 아니. 까칠한. DI까지 좀 얘기해. 어, 맞아. 누가 맞춰보세요? 디스포라. 네? 아, 네, 여기가 맞으시죠. 네. 정답. Difficult. 어렵다. 까칠한. 그러고 보니까 아마존닷컴엔 difficult principle도 있어요. 까칠한 교장선생님 책이 있어요. 실제로. 또 difficult teacher도 있어요. 까칠한 교사. 학부모 입장에서 선생님이 어려울 때. 어렵잖아. 어렵다. 그래서 제가 difficult parents 원서 세 권을 수입해가지고 그의 겨울에 읽고 이미 벌써 조짐이 다 있어. 근데 조짐이 지금 작년에 서희초 사건 그 하나의 드러난 형상 일부에 불과해. 이미 꿈틀거리고 계셨어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동네, 중학교에서 절반, 고등학교에서 절반이 있고 집사람은 초등교사입니다. 올해 정년입니다. 마지막이야 올해. 30몇 년 했어. 맨날 집사람하고 우리 부부가 이제 그런 대화를 쳐. 애들은 낯선 행동, 문제인 거. 작년에 우리 집사람 얼마나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개고생을 했는지. 집사람 그러면 여보 우리 반에 ADHD 한 여덟 명 되는 것 같아. 여덟 명까지 내 속으로 그랬지. ADHD가 핑계냐? 아 근데 웃기는 거. 나중에 결국 네 명의 아이가 약물 치료까지 갔어요. 여름방 그냥 끝까지 엄마가 아니다 아니다 버티기다가 여름방학 때서 약물 치료 들어갔는데 2학기가 되니까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도 어쨌든 걔네들하고 2학년인데 걔네들하고 얼마나 진이 빠졌는지 10월 되니까 시름시름 알아. 옛날엔 12월에 앓기 시작하거든요. 방학몸살이라고. 교사는 방학이 되면 몸살을 나요. 근데 방학을 일주일 알아? 긴장이 풀려서. 근데 10월에 벌써 몸살. 애가 좋아지면서 바로 몸살 나더라고. 근데 12월에 장염이거든요. 이 사람이 위장이 엄청 튼튼한 사람인데. 근데 급기야 방학했는데 대상포진 걸렸어. 아시죠? 대상포진이 3대 통증 중에 하나라고. 진짜 힘들어. 네. 다행히 이제 회복이 빨라졌어요. 제가 그 불철주야 수발 들었죠. 공진단 넓게 사다 주고 먹어라. 다행히 네. 그리고 우리 둘째 딸 걔는 이제 초등 상담교사예요. 2년째 그러니까 3년 차 들어가요. 아 진짜 정교생이 1,000명이 넘는 학교. 상담이 여기 정말 인민군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나 처음에 당황했군요. 학교 갔다 와서 뻗어서 자요. 일단 피로를 풀고 한 9시, 10시쯤 일어나서 저녁 먹고 그런 정도. 그래서 오늘 그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미션을 드리는 건 선생님들이 겪으시는 생활교육, 학부모 상담, 어려움, 아니면 학교마다 또 이게 다르고 선생님마다 좀 달라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셔야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 내 문제가 다른 이 역선생님은 내년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이름이 좀 그렇죠? 돌봄치. 네. 저서는 이렇게 조사 이건 임용고시 볼 때 선생님들이 많이 보신 저 조사 119 선행동 훌륭한 교사, 훌륭한 교장 같은 저자가 쓴 글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교장 연수에 미국에서 베테랑인데 교사들이 왜 교장 책만 쓰냐, 교사 책도 써달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썼죠. 교사 되시고 싶으신 분은 이분을 이 책을 보시고. 내용이 80-90% 똑같아요. 뭐 리더십이라는 게 다른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좋은 교사, 여기 있는 좋은 교사 초빙해라. 그 다음에 교사 연수 열심히 해라. 교장 선생님 잘하고 계신 거지. 교사 연수 열심히 시키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파워포인트도 엉성하죠? 제목이 맨 나중에 올라가. SNS입니다. 페이스북은 뭐 유튜브 퀴즈 하나 될까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개수는 몇 개쯤 될까요? 찍기놀이 검색하셔도 돼요. 검색하셔도 돼요. 자,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를 성품으로 드리겠습니다. 500개. 500개? 네, 1번 500개. 1000개. 1000개. 2번 5000개. 3개만 해. 3개만. 정답입니다. 우와. 우와. 검색하셨네. 그렇지. 여기서 7,500개. 근데 조회수가 200만이 안 돼. 조회수 200만이라는 건 참 굴욕적인 건데요. 신부가 나와서 댄스 추면 조회수가 200만이지만 7,500개 올렸는데 조회수가 200만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다. 회자부 할 때 이거 해. 자, 상품, 상품, 상품. 저는 알아. 내가 왜 이걸 준다? 진지. 정답입니다. 진지. 진지하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 이 수업하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교실에서 나눈 대화 중에 가장 평생에 가장 충격적인 대화가 그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있던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어요. 축구부 애들이 수업을 뭘 이렇게 하는데 저기 조금 이따 나 설명드리겠지만 제 수업이 이렇게 유치해. 애들한테 단어 외라고 그러지 말고 단어 그려라. 이런 식의 과제를 주는데 축구교회가 이거 하면서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만화 그리는 게 또 뭐가 쉽니까? 하면서 근데 영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걔가 그러는 거야? 뭐라? 여기 그림자.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이 비아냥거리는 선생님, 제가 아무게 영어 시간에만 하는 자예요. 뭐라? 영어 시간에만 하는 자? 그렇고 뭐. 야, 그러면 이게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골라서 잔단 말이야? 좀 자연스럽게? 그치?
그럼요. 선생님 잘 듣는데,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 초등 선생님들도 못 해봤는데, 아침에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성찰 할 때, 깊이 성찰 할 때,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나대는 ADHD 때문에 힘들고, 눈 뜨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푹 주무시면 이제 무기력하다. 근데 오늘날 오늘 연수 이 기점을 해서 그런 생각하지 말자. 무기력하다는 건요, 학교에 못 나와요. 화장실도 귀찮아서 안 갑니다. 누워서 싸버려. 그게 진지한 진정한 무기력. 학교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 주무시면 아 저분이 내 시간을 간택하실 거야.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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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그냥 내비두세요. 그리고 여학생 이성간 여선생님이 남자를 깨울 때 남선생님이 여학생을 깨울 때 접촉 금지. 그럼 그렇게 깨우고 싶으면 대한민국 교권사안 랭킹 1위가 뭔지 아세요? 소눈에 깨어다가 애가 느닷없이 자기가 어디서 주무시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친구가 깨우는 줄 알고 느닷없이 뭐라 그래? 이렇게 말이야. 쌍시옷. 그럼 선생님이 이게 난감한 거야. 애들 다 듣는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씨발까지 했으면 모욕죄 아닌데 놈까지 써야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소리를 들으면 참 체면 구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이디어를 얻으러 이 완구점에 그렇게 다 해요. 이거 다 완구점에서 산 거예요. 스티커, 또 완구점. 한 번은 갔더니 이런 것도. 아, 아, 말 됐어. 수업 끝났어. 이제 그만했나? 은성 변주. 이거 상품으로 못 드려요. 이거 아마존.com에서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사놔야지. 근데 와, 여러 가지 요술이 있지만, 이게 짱이야. 네, 뽀로로, 뽀로로, 마이크, 탐나도 할 수 없어. 이거 만원, 만얼마짜리야, 이거. 제가 애들 깨울 때, 뒤에다 대줘. 근데 웃긴 얘들이 눈 뜨기 전에 웃기 시작한다. 이걸 틀어주니까 이상하다. 왜 그러냐? 근데 애들 사이에 뽀로로를 뭐라고 부른다? 뽀통령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 인터넷에서 뽀로로 마이크 구입하셔서 새 학기에 애들 안 깨우는 게 오라. 얼마나 애들이 밤새 달렸으면 주무시겠어. 그리고 애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는 건데 뭐. 애들 깨우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가 아이들이나 선생님과 학부모 상담입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 그 큰 틀의 이해가 좀 필요한데 제가 살펴보면 그게 네 가지. 네 가지. 네. 근데 첫 번째가 랭킹 1위. 애들이 어때요? 애들이 우울한 거예요. 네. 이건 근데 아이들의 우울은 잘 안 보여요.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랭킹 1위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 정서행동적 위기, 1위 우울증, 또 잘 아시는 거, 아, 정답 ADHD가 바로 스트레스 2위. 그 다음에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잠자고 딴짓하고 하는 거 3위. 핸드폰 중독이에요. 인터넷 중독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링크를 걸면서 죄송한가 이 지렁이 같은 이 글씨를 여기다 해드려야 되나? 근데 들어가면 이게 책한 거냐? 청소년 우울증이 책한 거고. ADHD가 또 책 한 권인데, 근데 이거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주제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방대한 양을 커버하려면. 그럼 3분 만에 무슨 우울증을 이해하고 ADHD를 이해하고 그러냐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 내 우리가 아까 늘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다가올 미래인데 뭐 미리 우리가 선수 치고 나가잖아요. 청소년 우울증 이미지 어떤가요? 우울해요. 우울하죠? 네.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이 AI 그런데 AI 쫄지 마시고 빙 MS에서나 MS에서나. 빙, 빙.com, 이미지 크리에이트 이거 한 파일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안 써있으려나? 어쨌든 오픈 채팅방을 만든 이유가 또 여기 가시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들고 ADHD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괜찮죠? 이것도 저작권 후기야. 괜히 초등에서 가정통신문에 이미지 디즈니 거 썼다가 그때 벌금은 100만원 받아요. 근데 이건 저작권 후기란 말이에요. ADHD. 네. 이 ADHD를 3분 만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렌스키라는 분이 90년대 말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선배들이 막 도망갔어요. 애들이 이상해. 괴물이 왔어. 괴물이 왔다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괴물들이 지금 학부모예요. 딱 그 나이에요. 걔네들, 걔네들 80년생들 지금 이 초등선생님들 그 주민등록부 애들 넷이 열어보세요. 엄마들이 80년생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얘네들이라는 말이에요. 학부모들이 지금 MZ세대가 MZ세대가 사실은 이 디지털 세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디지털 세대의 파고를 저는 너무 그 파고를 탄 거예요. 파도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 특징을 프렌스키가 기가 막히게 말해요. We are not ADD. 우리는 attention deficit disorder. 우리는 주의력 결핍 장애 아니거든. 이런 말을 설파. 근데 지금 우리는 걸핏하면 뒤통수에도 뜨고 ADHD도 아니고 뭐야? 이런 거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아이들이 ADHD를 다 알아. 선생님들이 하도 ADHD를 혼잣말 하도 돼서. 그 뭐냐? We are EOE. Engage me or enrage me. 다 같이. Engage me or enrage me. 시작. Engage me or enrage me. 나를 당신의 수업에 참여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 Enrage. 화가 나서 폭발한다. 네. 바로 이 그림 사전에서 비롯된 제 수업의 혁명. 니네들이 해라. 난 더 이상 안 가르친다. 니네들이 친구를 가르쳐. 그대요. 오늘 갔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우리가 자 이제 당장 3월에 학부모 총회는 몇 월에 한다? 3월. 왜 3월에 할까요? 학교
학기가 시작되는 시작해. 4월에 하면 안 되나요? 너무 바쁘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지. 저는 왜 이 짜증나게 3월에 해? 그것도 춥잖아. 추워가지고 저는 꼭 커피포트에다가 학부모님들 오시면 차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준비해 놓고 드시라고. 왜 춥잖아. 학교라는 공간이 3월에 굉장히 춥잖아요. 왜 근데 3월에 하는데? 아이씨, 이거 우리가 연구하면서 살아야 돼. 연구하면서. 어차피 다가올 학부모 총회를 왜 준비해야 되는가? 생각도 못 해. 교장선생님도 모르실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궁금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빨리 알려드려야죠. 에이, 제가 그냥 진영 드릴게.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비율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사방 그 마지막 학년이 졸업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거고 법에 학부모 위원을 4월 얼마 이전에 뽑게 돼 있다. 아이고 자 이런 공정위원회를 뽑기 위해서 자꾸 물어봐. 저 질문을 왜 3월에 해야 돼? 우리가 지금 3월에 또 한 번만 3월 25일 20에서 25일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준비를 잘 해야 준비를 잘 해놔서 제가 이 학부모 상담 일부의 부재를 모르는 학부모 한 편이 되자. 그동안의 사대 교육 과정에서 교대 교육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답점도 없었어요. 없고 배운 바가 없어요. 그래서 쫄아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 어느 선생님은 학부모 저한테 아 우리 반에 7명이 나오는데 어 왜 이렇게 많이 와. 그 상담할 것 때문에 답답해서. 근데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려요.